오늘은 민수기 34장 2절 이 한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너희 기업이 되리라. 우리가 참 기업이 있다는 것은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요즘 미국에 보면은 우한 폐렴으로 말미암아 많은 그 가게들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문을 닫았잖아요. 문을 닫았는데 그 기업이 있는 사람들은 뭐 작든 크든 관계없이 미 연방 정부에서 8주 동안 매주 600불씩 준다네요. 그 기업이 없는 사람은 못 벗잖아요. 그리고 주정부에서는 또 39주 동안 올 연말까지인가 봐요. 39주 동안 그 인컴에 의해서 그걸 또 매주 이렇게 준다네요. 그것도 기업이 없는 사람 못 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일찍이 아브라함과 약속한 것을 성취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여기는 가나안 땅 입성하기 전이니까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기업을 나눌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잖아요. 그때는 슬그머니 들어와서 가나안의 토착민하고 같이 살죠. 그러니까 뭐 애굽에도 내려갔다가 그라레도 내려갔다가 흉년이 지면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이렇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사는데 살다 보니까 거기 흉년이 들었잖아요. 그 전에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에 보내서 총리가 되게 하고 그 총리가 됐으니까 자기 아버지하고 온 식구들 75명을 애굽으로 인도하잖아요. 거기에서 430년 동안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는 원주민과 함께 살았지만은 그 후로는 아니에요. 창세기 13장 15절에 보면은 보이는 땅은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영원히 이르리라 라고 약속합니다. 아브라함과. 13장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조카 롯이 그 요단들을 보니까 정말 물도 풍부하고 아름답거든요. 아브라함이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동을 하면 내가 서하고 네가 먼저 선택해라니까 얼른 요단 그 들을 택하죠. 그 애굽과 같이 풍요로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물론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이죠. 이 약속한 땅.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상해 좀 섭섭하지 않겠어요? 저 같으면은 야 내가 선택하고 난 뒤에 니는 내 덕에 지금까지 살았으니까 네가 선택해라 이랬을 거예요. 보통 사람은 다 그래요. 역시 아브라함은 참 대인은 대인이라고 봐야 돼요. 믿음의 조상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아마 섭섭했을지 몰라요. 그렇게 밖에 나왔다고 나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내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은 창세기 15장 18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고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가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약속한 거예요. 창세기 17장 22절에 보면은 그 원주민 족속들이 이름 쭉 나옵니다. 원주민 족속들.
아, 17장이 아니고 19절에서 21절까지 보면 원전은 다 10쪽 속이 나와요. 그 다음 창세기 17장 8절에 보면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희 우거하는 땅 곧 가나안 일경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굳게 약속합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원주민과 함께 이 더불어 살아갈 때도 있었지만은 매번 원주민들을 쫓아냅니다. 아브라함은 슬그머니 돌아서 우리가 비행기 타고 미국 이민 와서 슬그머니 이렇게 원주민과 함께 이렇게 어우러 살아가듯이 먼저 와 살던 사람과 함께 살아가듯이 아브라함은 그랬어요. 이삭도 그랬어요. 야곱도 그랬어요. 그러나 이삭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가가지고 그 정착하고 430년 만에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출애굽하고 이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룬 거예요. 그 세 번이 그 큰 일이 있었는데 가나안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정복했을 때에 그 원주민을 다 쫓아냈잖아요. 원주민을 다 쫓아내고 자기들이 정착한 거예요. 그 요단강 건너서 여리고성은 하나님께서 큰 능력으로 이루어 주셨지만은 그 다음에 아이성에 패했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자기의 노력으로 전투를 해서 상대를 죽이고라도 땅을 뺏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원래 자기 땅이었으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이었으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벨론 70년 포로 후에 돌아왔을 때도 그리 순탄치는 않았어요. 예루살렘 성을 건축할 때라든지 수르바벨 성전을 재건할 때라든지 순탄치는 않았어요. 그러나 특별한 일은 없었죠. 뭐 전투를 한다든지 뭐 그런 거는 없었다고요. 그 세우려고 하던 사람 죽이려고는 했지만 그 다음에 결정적인 것은 세 번째로 AD 70년에 로마 티토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함락되잖아요. 예루살렘이 초토화되고 예루살렘이 예수님의 이 예언했듯이 돌 하나도 첫 놓이지 않고 겹 놓이지 않고 다 무너진다라고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차 대전 끝나고 사실은 2000년 나라 없이 살았다는데 정확하게 계산하면은 178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 없이 살았어요. AD 70년에 망해가지고 1948년도에 독립을 했으니까 그 기나긴 세월 동안 나라 없이 살은 거예요. 그 2차 대전 끝나고 2차 대전의 영웅들이 있잖아요. 영국의 처칠, 미국의 트루먼, 러시아의 스탈린. 이 사람들이 뭐 우리가 배웠잖아요. 초등학교 때 역사 시간에 모스크바 삼상회의 뭐 이런 배웠잖아요. 처칠이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였으니까요. 그 당시 기축통화가 파운드였으니까 처칠이 가장 셌어요. 그때만 해도. 그래가지고 처칠인데 찾아가서 유대인들이 땅을 내놔라 그랬죠. 독립은 했는데 땅이 없잖아요. 그래서 세계사를 뒤지고 지리를 뒤지고 해도 없었던 거예요. 2000년 가까이 나라가 없었으니까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디서 찾았느냐? 이 말씀에서 찾은 거예요. 성경 말씀에서. 이건 다 나와 있으니까. 처칠이 제지를 했어요. 너희 당신네들이 원하는 보다 더 많은 땅을 줄 테니까 세계 어느 곳이라도 지정만 해라. 딱 집으면 거기 줄게 그랬는데 싫다 그랬죠. 왜?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 땅을 찾아야 되니까. 영원히 주겠다라는 약속의 땅을 찾아야 되니까 노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이 쫓겨났잖아요. 그 예루살렘 부를 때 현재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그걸 쫓겨났다고요. 그들이 테러 단체가 되잖아요. PLO,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도 괴롭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테러를 한다 생각하고 팔레스타인들은 이스라엘 때문에 우리가 여기 정착해서 조상 대대로 살았는데 쫓겨났다 생각하니까 항상 팔레스타인이 해방해서 차지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놀랍습니다. 자기 민족, 자기가 차지하고 있는 땅, 이게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1981년 10월 1일 날 팔레스타인 이 그 테러 단체에 의해서 이스라엘 사람이 3명이 죽어요. 그걸 보복하려고 하는데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게 구약이니까 율법이니까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잖아요. 보복을 하려고 하는데 너무 먼 거예요. 그 트위니지 수도에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본부가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그까지 2,000km가 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려니까 너무나 멀단 말이에요. 그래도 이대로 두면은 우리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공격받을지 모르니까 반드시 응징해야 된다. 2,000km 날아가서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본부 초토화를 시켜버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한 영원히 주리라고 한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땅을 지키려고 무단히 노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뭐 별 수고도 안 하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믿음만 가지면 구원을 얻고 영원한 천국이 우리 것인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조그만 땅 그거를 지키려고 피를 흘려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신앙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저 천국을 뺏기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그러지 못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은 수천 년이 지나도 지키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말라기 선지자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는 오직 한 길밖에 없는데 뭐 요한복음 3장 16절, 사도행전 4장 12절, 요한복음 14장 6절 다시 읽지 않아도 읽지 않아도 알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그 약속을 굳게 믿으면 되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은 관계없어요. 믿는 사람들, 그 믿는 사람들 중에도 지도자들, 그 지도자들 중에도 한국의 탑에 있는 목사님들이 문제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한국이 왜 이럴까? 세계가 왜 이럴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고. 결과는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먼저 믿는 우리들의 문제예요. 그리고 탑에 있는 목사님들의 문제예요. 제가 다른 설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올 6월 달에 네덜란드 헤그의 평화의 궁정에서 세계 모든 종교가 모여서 천주교하고 WCC 중심으로 모여서 세계 종교는 하나다라고 선포하려고 했다잖아요. 아직 6월 달이 됐으니까 요즘 화상으로 하는 게 유행인데 화상으로라도 할지 모르죠. 한국의 WCC
NCCK WEA인가 거기 속해 있는 목사님들 보면요, 기라성 같은 목사님이에요. 제가 그 조직을 쭉 봤는데요, 고문 뭐 대회장 뭐 쭉 봤는데 명함 없이 다 알아볼 수 있는 분들이에요. 이름만 대면은. 그분들이 성경을 모릅니까? 알아요. 왜 그럴까? 교만이죠. 교만이죠. 우린 교만을 버려야 됩니다. 교만을 버려야 겸손해질 수 있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한 번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면은 만인에게 당당해질 수 있고 한 번 하나님께 무릎을 꿇지 않으면은 만인에게 비굴해질 수 있는 거예요. 천주교, 기독교 다는 아닙니다. 불교, 유교, 유대교, 모슬렘, 힌두교, 그 다음에 한국에 있는든지 세계 어디든 있든 무당, 역술인, 점쟁이, 모든 종교는 다 모여서 세계 종교는 하나고 모든 종교는 구원이 있다라고 선포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교만하세요? 하나님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분명히 십계명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잊게 하지 말라. 섬기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 그러면은 멸망한다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 모든 종교는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가 중요하지, 인간이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무슨 논리로, 무학적으로, 자기 경험적으로, 역사적으로 누가 무슨 말을 했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온 세계 사람이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결정한다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저는 저로서 존재할 뿐이지 남들이 내보고 훌륭하다, 똑똑하다, 뭐 인격이 대단하다 그렇다고 내가 그러지 않는데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러나 남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어떤 소리를 해도 내 본질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을 그렇게 당당하게 믿어야 돼요. 누가 뭐래든 어떤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해든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쫓아가지 말라라고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정말 굳건한 믿음,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신 것은 약속을 지키시고 그 약속에 따라 우리는 굳건히 믿고 세상 누가 뭐래 그러든 우리 담임 목사가 무슨 소리 하든 어떤 학자가 무슨 소리 했든 그 상관하지 말고 말씀대로 믿어요. 말세는 그 길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정말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시련과 어떠한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 40년의 그 어려움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칠족을 물리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피를 흘린 거예요. 희생을 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은 공짜로 주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공짜로 주어졌지만은 그 구원을 천국까지 가는 것은 우리가 노력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찬송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노력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는 않습니다.
내가 부처 앞에 가서 절하는데 하나님이 네가 잘했다 이렇게 책임져 주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는 건강하게 태어났다 할지라도 내 몸을 마약이나 하고 밤새 도박이나 하고 주습 잡기를 하면은 건강을 유지할 수 없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성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켜주시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라고 지켜주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랬잖아요.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던 자들은 광야에서 다 쓰러졌어요. 다 죽어 없어졌어요. 우리도 천국 가는 그때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믿고 흔들리지 않는 세상이 정말 요동치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험악한 세상에 살아가며 세상 풍조를 쫓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하나님이 약속한 이 말씀대로 살아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